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산 힐링 타로 하나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GD를 가지고 신점 타로로 봐주시겠다고요? 네. 예, 그러면 GD 하반기에서도 특히 7월 운세가 어떤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GD 7월 달에 직장운을 봐드리겠습니다. GD의 직장운은 7월달에 보면은 약간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일을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하다 보면은 정신적 질환이 올 수가 있어요. 너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며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정신질환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면증, 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도 조금 일을 하기 싫은 기분이 들 거예요. 근데 일은 열심히 하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돈도 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시고 너무 생각을 많이 가지고 하시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D의 금전운을 봐드리겠습니다. 네, 금전운, 7월달 금전운입니다. 금전을 누구한테 이렇게 함부로 돈을 주고 하는 거, 돈거래를 하지 맙시다. 지금 나오는 게 손해를 많이 볼 거예요. 누구 친구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든가 이런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가 많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금전적으로도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7월 달에 금전적으로 들어오는 편인데 투자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급하게 투자 이쪽으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카드가 너무 급하다. 급하게 결정을 뭐든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손해를 많이 볼 확률이 커요. 지금 7월 달에 GD 분들.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돈 거래하지 말고, 일단 급하게, 성급하게 뭔가 결정을 하시지 말고, 투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GD의 7월 달 애정운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애정운은 좀 상처를 좀 받는다고 나오네요. 연애를 하면서 너무 강연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요, 많이. 그래서 조금 풀하게 둘이서 즐겁게, 너무 강연은 하시지 말고 즐겁게 지내면 좋겠고요. 냉정하게 판단을 해라.
연애할 때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시고 상대방을 대하는 부분이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서로 너무 친하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사랑을 좀 했으니까 좀 자유롭게 막 대하다가는 조금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지금. 그래서 연애하면서 서로 존중을 하고 서로 상처를 안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GT분들 이거는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합, 템블링 하듯이 서로 이제 조율을 잘 하시면서 가면은 그나마 상처도 덜 받고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 GT분들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사후분이 GT분들이 사후분이 7월달에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GT분들 7월달에 사후분은 조율을 잘 하시면서 투자 쪽을 하시더라도 잘 고민을 하시고 조율을 잘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채 같은 거는 빌리지 마십시오. 사업을 한다고 해도 금전적으로 사채 뭐 이런 뭐 높은 금리의 그런 금전은 투자금은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업은 들어와 있습니다. 뭐든지 사업을 스타트하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투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 하시면 성공을 하는 7월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GT분들 건강운도 한번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때 건강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풀 수 있는 대로 조율을 잘 해주세요. 이게 스트레스를 덜 받게끔 건강을 챙기시고요. 지금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인플루엔자 이쪽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기 같은 것도 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금 차가운 부분이 뭐냐면은 냉이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GT분들 냉 있는 분들은 꼭 약을 이제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 이민연의 GT분들 7월 운세 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산 힐링타로의 하나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